이번 예제는 이전 했던 것과 좀 다르게 결과부터 보여주지 않고 일단 그뭘 하게 될지부터 그 설명부터 할게요. 심지어는 빵판도 없습니다. 예상하게 될 거는 여기 지금 보이죠? 스피커가 보이는데 이 스피커를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예. 우리가 아웃풋이 우리 꼭 LED만 지금 계속 했었잖아요. 아웃풋을 빛을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해본 거고 그 아웃풋 중에 당연히 소리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리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소리는 사실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어떤 소리를 알두인오에서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냥 간단한 의미였던 소리들은 다룰 수 있어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할 건데 결과부터 보여주진 않을게요. 우리 코딩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과정이 좀 중요해서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소리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이 연결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연결은 굉장히 간단해서 굳이 뭐 설명을 막 자세히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간단한데 보면 알겠지만 이 스피커에는 두 개의 선이 나와 있고 항상 두 개의 선이 나와 있고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5번 핀에 그냥 꽂아줬어요. 별다른 거 없어요. 심지어는 빵판도 안 쓰고 그냥 바로 여기다 꽂았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 연결하면 되니까 별다른 연결이 필요 없어요. 스피커를 잠깐 보자면 여기 뒤에 보면 스피커를 뒤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쓰냐면 8옴 0.25와트짜리 스피커입니다. 이런 스피커 굉장히 많이 팔고요. 8옴짜리 그 스피커다. 그래서 두 개의 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한쪽 선은 그라운드, 한쪽 선은 플러스로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긴 해요. 잘 보면 여기 플러스 저기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아니어도 여러분들 패키지에 들어 있는 것은 이 스피커가 들어 있지 않고 뭐가 들어 있냐면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피에조라고 부르고 피에조 스피커예요, 일종의. 아주 작은 스피커입니다. 여기에도 두 개의 선이 나와 있습니다. 검정색이 당연히 그라운드, 빨간색이 5볼트. 아이고. 5볼트의 일종의 스피커예요. 이걸 써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소리가 나요. 이걸 써도 되는데 여기서 이 예제에서는 이 스피커를 쓰겠다. 그래서 이제 소리를 한번 내볼 겁니다. 자, 알두이노 IDE를 열고요. 자, 이제부터 사운드를 만들어 볼 건데 사운드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한데 그 대신 이제 복잡한 사운드를 만드는 건좀 다른 얘기고 우리는 이 간단한 사운드라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두이노에서 한번 볼 건데 먼저 우리 웹사이트를 한번 가봅시다. 어디 가보냐면 알두이노 사이트예요. 알두이노.cc 그리고 가보고 거기에 레퍼런스를 한번 가보면 거기에 그 여러 가지 명령어 중에서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못 찾을 때는 컨트롤 F에서 톤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톤. 자, 이 톤이라는 명령어가 소리를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톤이라는 명령어는 여기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잘알 겁니다. 핀 쓰는 방법은 핀의 프리퀀시. 핀 프리퀀시 듀레이션. 그러니까 핀 넘버 쓰고 그다음에 어떤 소리 그 소리의 프리퀀시 주파수를 쓰고 그다음에 듀레이션 얼마 정도 할 건지 길이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 설명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튜토리얼도 쭉 있어요. 튜토리얼도 가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보죠. 뭐 대충 그 셋업을 할게 없어요. 사실 여기 저 핀이 디지털 핀인지 아날로그 핀인지조차도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원리를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복잡한 것까지 들어가지 말고요. 이 알두이노 타이머란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딜레이 100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1000이란 1초죠. 1초를 멈추라는 건데 그럼 이게 1초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알두이노가 그걸 알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타이머를 돌리는 거예요. 이 타이머를 돌려서 그게 이제 1초가 지나면 그 타이머가 1초가 지나면 1초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타이머를 활용합니다. 내부에 있는. 그래서 저 5번, 지금 5번 핀으로 사용할 텐데 5번 핀으로 그 전압을 내보내주는데 어떤 PWM처럼 어떤 타이머를 그 타이머를 활용해서 따다다다닥 내보내줘서 PWM 같은 신호를 그쪽으로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전압 차이를 가지고 그 프리퀀시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 프리퀀시대로 이렇게 보내주면 그 프리퀀시에 맞춰서 신호가 흘러나오게 되고, 그게 저그 스피커에 있는 진동자를 떨리게 하는 거예요. 그 프리퀀시대로 떨리게 해서 그 떨리는 그 횟수에 따라서 소리가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거죠. 음의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 저게 디지털 핀이긴 한데 디지털 핀이 아닌 상황인 거예요. 아주 내부적인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나중에 보면 알게 되지만 몇 가지 생겨요. 하여튼 제가 지금 우리 이 상태에서 알아야 될 거는 셋업이 필요 없다라는 거. 사운드를 만들어 주려면 아까 톤이란 걸 써야 된다고 했죠. 톤이라는 걸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톤, 5번 핀이고, 여기다 프리퀀시를 적어줘야 된다는데, 그냥 우리 그냥 400 대충 적읍시다. 이건 뭐 어떤 프리퀀시 가져야 되는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냥 400, 길이는 뭐250, 듀레이션은 250ms겠죠. 이거는 프리퀀시고요. 그러니까 핀, 프리퀀시, 그다음에 듀레이션, 길이, 밀리세컨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 헤르츠일 텐데 그건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업로드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화면 안 보여줄게요. 소리로 나올 거니까 보내봅시다. USB 연결해야 되겠죠? 아이고, 자, 보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죠? 아, 근데 너무 계속 나니까 우리 짜증 나니까 요거를 셋업에다가 한번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할게요. 저게 250ms 동안 삑. 셋업은 처음에 한 번만 실행한다고 했죠? 한 번만 실행한 거예요. 다시 이렇게. 허허. 그럼 연이어서 다른 소리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톤에서 5번 핀에 이번에는 220 대충 하고 또250 길이 동안 해봅시다. 소리가 하나밖에 안 들리는데? 이 소리는 이두 번째 소리예요. 첫 번째 소리 아까 들었잖아요? 삐익 하는 두 번째 소리. 그죠? 그럼 이 소리가 안 났다는 얘기죠? 왜안 났지? 자, 여기에 아까 타이머 얘기했죠? 그거에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타이머로 이 250ms 동안 이렇게 400Hz의 주파수를 보내주는 건데, 그 다음에 바로 이 주파수를 보내라라고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취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딜레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250. 왜냐면 그럼 이렇게 250 딜레이를 해줬으니까 250 동안 얘가 들리긴다는 거예요. 들려서 딜레이를, 이거 들리는 동안만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들렸죠? 아, 그래서 톤 하고 나서 딜레이를 해줘야 되는구나. 요 시간 동안. 그래야 요게 들린다. 안 그러면 그냥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들려버린다. 이거. 그냥 타이머로 지금 이 프리퀀시를 보내줘야 되는데, 프리퀀시를 보낼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을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똑똑 이어져 버렸죠? 딱딱 끊고 싶어. 어떻게 끊어줘야 될까요? 그게 노톤이라는 대문자, 노톤이라는 5번, 그러니까 5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노톤이란 건데, 해볼까요? 안 끊기는데? 왜안 끊기냐? 이 노톤에 해당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약간의 시간을 주면, 띵띵 이렇게 되죠. 70, 이 정도는 250 동안 이 소리 나다가 이거 좀 멈췄다가 톤 없애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다음 소리 들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알겠어요? 자, 이렇게 소리 들리는 게 셋업에서 한 번만 실행하게 한 거고, 이걸 루프로 돌게 해볼까요? 루프로 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들을 잘라내서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 또 이어지겠죠, 이거? 이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 밑에도 딜레이를 이번에는 해줘야 돼요. 루프로 돌 거니까.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 계속 돌 겁니다. 피보비. 그죠? 그러니까 400은 좀 높은 음, 220은 좀 낮은 음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좀이 정도 가지고는 소리를 만든다는 게좀 그렇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 재밌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 노가다라고나 해야 될까? 시쳇말로 단순 노가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노래 같은 걸 저런 소리로 들려준다 그러면 아이고 이걸 다 일일이 그 노트들을 캐줘야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정확히 또 음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프리퀀시가 어떤 음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400이 무슨 돈지 신지 레인지 여기서 지금 처음 듣는 게 있는 그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알겠지만 나 같은 사람 몰라요. 모르죠? 자,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가 여기서 튜토리얼 여긴가? 튜토리얼 톤이라는 데로 가보면 여기 지금 열려 있긴 한데 여기에 가보면 탐 이고우라는 사람이 이 예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있는 이 예제예요. 톤을 쓰는 방법을 약간 계산해서 넣었어요. 여기 지금 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부터 봅시다. 이 노트 그 멜로디에다가 노트 있고 여기 인클루드에 보면 인클루드에서 pitch.h라는 걸 써요. pitch.h 아 무슨 라이브러리인가? 아 라이브러리가 아니에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노트들 즉 음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에는 숫자들이 프리퀀시고 왼쪽에 있는 것들이 노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C가 도죠. 도, 레, 레샵, 미, 파, 솔샵, 파샵, 솔, 솔샵, 라, 시, 도, 도샵 이렇게. 근데 이게 1, 2는 이제 그 옥타브죠. 첫 번째 옥타브, 두 번째 옥타브, 세 번째 옥타브 이렇게 쭉 프리퀀시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걸 갖다 활용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 방법이 나와 있긴 해요. 컨트롤 쉬프트 뉴를 눌러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눌러봅시다.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뉴 컨트롤 뉴 라고 치면 새로운 파일을 위한 이름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pitches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h .h는 꼭 써줘야 돼요. 헤더 파일이란 거예요. 헤더 파일 확인하면 여기 탭이 하나 더 생기고 빈 공간이 생깁니다. 아하, 탭이 더 생긴다는 거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거는 그 폴더에 가보면 이 파일이 하나 생겨 있을 거예요. 헤더 파일이. 헤더 파일이라고 합니다. 헤더 파일이라 함은 우리가 이 알두이노의 프로그램을 읽기 전에 먼저 읽어드려라, 인클루드 해라, 포함시켜라라는 그런 파일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있는 내용을 쭉 긁어서 쭉 긁어서 아유 안 긁어지냐 안 긁어지네요 다시 쭉 긁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해주고 여기 지금 요거는 이렇게 쳐줘야 돼요. 이걸 코멘트 아웃 하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또 세이브. 그럼 pitches 파일이 저장이 됐어요. 거기다가 include 샵 include 해서 쌍따옴표 해도 되고 대괄호 해도 돼요. pitch.h라고 해주면 이제 이 파일을 내가 포함시켜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예를 도를 치고 싶다 도 아니 높은 뭐레레 그러면 노트 여기 노트군요 트 언더바 도레 C D죠 D에 한3
이렇게. 다음에 뭐 이거는 노트 2의 4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업로드. 그렇죠? 이게 레인가 봐요. 이게 미고. 레미. 한 옥타브가 좀 높은 미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이거 좀 빼고. 그래서 이런 걸로 노래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메모에다가 저걸 적어놨는데 아까 그 예제에 나온 거예요. 이 노트들을 인티저예요. 인티저 멜로디 한 다음에 배열로 만들었죠. 배열. 배열로 만들었어요. 뭔지는 잘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듀레이션즈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어느 정도 길이로 할 거냐, 각 노트들을. 지금 모두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예요. 여덟 개의 노트를 만들어, 길이를 만들어 보는데 이 길이를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흔히 알기 쉽게 4분 음표, 뭐 8분 음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여기 요 예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요 예제에서는 4분 음표, 8분 음표 이렇게 컨트롤 C에서 한번 갔다가 V를 해봅시다. 지금 왜 내가 이 얘기를 뭔 노래가 나오는지 얘기 안 하냐면 나중에 들어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노트는 4분 음표, 다음 8분 음표, 4분 음표 하다가 한번 아예 안 나오는 것도 하나 있어요. 0은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뭐한 박자 쉬어가는 거죠? 거기는 4분 음표네. 4,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쓸수 있느냐? 우리 저기 루프에다 하지 맙시다. 계속 도니까 하지 말고 셋업에다 갈 건데 그럼 이것부터 좀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여기다가 for 인티저 8개를 반복할 거라는 거죠. i는 0에서부터 i가 8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겠죠? 인데 톤 멜로디의 5번 핀이죠. 5번 핀의 멜로디 i 듀레이션은 듀레이션즈의 i인데 이거를 4 0.4 0.04초? 아이고 0.0004초? 거의 들리지도 않겠는데? 뭐 어떻게 되잖아? 1000을 듀레이션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4분의 1표는 1000은 4분의 1로 나눈 것과 8을 1000에서 8분의 8로 나누는 것과 하면은 8로 나눌 때가 더 짧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짧은 순간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또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인티저가 돼야 돼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러고 딜레이 어떻게 줘야 돼요? 천의 듀레이션만큼 아까 했죠? 아이. 그 다음에 또 딜레이 딱딱 끊어야 된다고 했죠? 75 모르겠어. 우리 75로 아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루프 돌리면 어떻게 해요? 톤 나오고 딜레이 딜레이 톤 나오고 딜레이 딜레이 그 중간에 뭐가 없었어요? 노톤 기억나나요? 아까 했던 거? 뭐 그대로 그냥 이거를 여기 있는 내용들만 이걸로 바꿔줬던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고 한번 일단 들어봅시다. 일단 들어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노트네. 이게 5번이죠. 5번 핀. 되네. 되죠? 다행히 4, 8로 나눴을 때 인티저 값이 나와. 어떤 거죠? 띵, 띠디디딩, 띠딩, 한 박자 쉬고, 띠딩. 어하.
근데 여기 저 예제에서는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줬냐면 여기에 인티저 값을 하나 더 만들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duration이란 걸 만들어서 1000 나누기 durations i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를 duration 션즈와 션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 duration은 1000이라는 1초를 duration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만큼 요 duration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딜레이를 해주는데 그냥 duration만 딜레이 해주고 다시 75를 해주면 일천차나요 이것도. 그래서 저기 자기네가 계산을 해봤더니 티저 뭐 포즈 합시다. 잠깐 중간에 멈추는 시간 이거는 듀레이션에다가 곱하기 1.3. 1.3이란 거는 듀레이션 한번 쉬고 그다음에 0.3만큼 듀레이션의 0.3만큼 30%만큼만 더 쉬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쉬어졌더니 잘 멈춰지더라. 그래서 이거는 포즈. 이 포즈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코드를 보면. 됐죠? 한 번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더 들을게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노트들, 여기 pitchsmatch 헤더 파일에 노트를 넣었어요.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 노트가. 이것만 하나만 있어도. 이거는 그 폴더에 가서 보면 도큐먼트에 아두이노에 좋았어요. 근데 파일이 어디냐면 4-1 사운드 여기 있는데 거기 가보면 pitchsh랑이 저장돼 있어요. 이거는 카피해서 딴 데로 계속 갖다 써도 돼요. 이 pitchsh 파일은 그냥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응? ino 파일은 여기고 요거 요 파일이고 그다음에 pitchs는 아까 그 헤더 파일이에요. 알겠죠? 그 헤더 파일에서 노트 C 이렇게 해서 갖다 쓰면 됩니다. 음악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딜레이를 왜 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 포즈를 왜 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또 아쉬운 점이 아직 있어요. 뭐냐면, 비비비비비비비, 높이만 있지, 이게 뭐가 없냐면, 소리의 크기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조로워 보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없나? 그 부분까지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런 단조로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알두이노 내에서 할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사실은 뭐 MP3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틀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뒤져보면 MP3 플레이어 뭐, 쉴드 이런 것들을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두이노 끼워넣을 수 있고 거기다가 SD카드 같은 것들을 꽂아서 그 SD카드에 있는 음악을 틀어준다던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쉴드들을 팔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음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한 신호음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처리한다거나 근데 그 신호음이 너무 단순, 아까처럼 단조로운 삐보삐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더 복잡한 걸할수 없느냐? 라는 것에서 한 것이 이 알두이노 볼륨 컨트롤 라이브러리라는 겁니다. 이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개발한 라이브러리인데 최근에 올라온 거예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거의 6월, 7월 달에 올라온 건데 나도 보고 아주 재밌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해보고 싶어요. 여기 먼저 그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얘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영상에서? 네, 이런 소리가 나요. 되게 다양한 소리가 나죠? 자, 이 소리들을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허브가 돼요. 그냥 알두이노 구글링 해도 돼요. 나올 겁니다, 아마. 여기를 가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키매틱은 뭐 똑같아요. 근데 5번 핀밖에 쓸수 없습니다. 5번하고 6번 핀밖에 쓸수 없는데 그래서 5번 핀을 주로 쓰는데 그래서 코드에서 여기 지금 GitHub 쪽으로 가보면 거기서 이제 이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라이브러리 저장하는 거는 여러분 그 인스톨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그렇게 저 라이브러리를
인스톨 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이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먼저 볼륨.h 인클루드를 해줘야 되겠죠. 인클루드를 하고 나면 이제 볼륨이라는 오브젝트를 볼륨 대문자 볼륨이라는 볼 이렇게 해서 그 오브젝트를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셋업에서 볼륨 비긴을 해줘야 돼요. 비긴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볼.톤 여기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프리퀀시와 볼륨을 써주게 돼 있어요. 아까 톤하고는 좀 다르죠. 거기는 이제 핀 넘버하고 프리퀀시하고 그다음 듀레이션 써주게 돼 있었는데 듀레이션이나 핀 넘버는 아까 얘기했지만 딱 5번 핀밖에 안 됩니다. 5번 핀에다가 프리퀀시하고 보조 대신에 볼륨을 써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고 특히 여기는 페이드 아웃이라는 걸쓸수 있어서 천천히 줄어들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노톤은 여기 5번 핀이기 때문에 쓸 필요 없겠죠. 수 있고 다음 딜레이는 기본적인 딜레이 쓰면 안 되고 볼륨 여기서 제공하는 볼점 딜레이 요걸 써줘야 된다 라는 정도 그래서 크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왜 5번 핀을 써줘야 되느냐 여기 지금 우노 같은 경우는 5번 핀 얼터너프 6번은 이렇게 선언해서 쓸 수도 있어요. 선언해서 6번도 쓸수 있긴 한데 5번 핀 써줘야 되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에는 타이머를 활용하고 그 타이머를 조종해서 얘는 어떤 수를 써서 볼륨까지 조절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대단한 건데, 한번 우리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복잡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저렇게 연습해 보고, 이런 음악이나 사운드 다루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자, 먼저 우리 아까 했던 것 중에서, 그래도 피치에서는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저 노트를 좀 써야 되니까. 쓰고 또 하나 뭐 잉크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include, 내가 include volume.h를 include 해줘라. 여기 지금 이거 보면서 합시다. 여기 해줘라. 이건 내 이미 인스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선언 해줘야 된다. volume, vol 해주고 setup에서 vol begin 해줘라. 이렇게 이제 쓸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쓰는데 우리 아무거나 한번 소리를 내보죠. 일단은 볼점톤 하고 프리퀀시는 뭐 노트 중에서 C5 하고 볼륨이 중요한 건데 볼륨 값은 여기 보면 바이트여야 되고 여기 볼륨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바이트 값이어야 된다. 볼륨이 바이트여야 되고 그게 0에서 255라는 인티저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바이트 값이다. 바이트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255가 최고 볼륨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 255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딜레이를 시켜줘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초, 1000 딜레이 이렇게 해주자.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이 소리가 나겠죠. 나겠죠. 그 다음에 빼고 아우 시끄러워.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에 또 이어서 톤좀 낮은 값 G4 그거를 255니까 반127반 볼륨으로 해서 볼점 딜레이 그것도 1초. 이렇게 해서 한번 업로드 해보죠. 이렇게. 나죠? 자, 그런데 우리 이거를 아까 영상에서 본 마지막 부분에 봤던 삐보 삐보 여기 삐보 삐보 하는 이 사이를 일단 줄이고 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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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루프를 도는 상황에서 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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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이 값이 변하는 거죠. 볼륨 값이 이 볼륨 값 소리 예를 들어서 V라는 값으로 그냥 쉽게 V라는 값에 변수를 넣어주고 처음부터 이 바이트라고 했죠? 바이트 V라는 걸 해주고
이 V의 초기 값을 255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초기 값이 255니까 이게 255, 255 되겠죠? 그리고 한번돈 다음에 여기서 V를 V 마이너스 여기 바이트니까 16좀 크게 많이 줄여줘야 돼요. 이렇게 16씩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매번 루프 돌 때마다 줄면 볼륨이 255에서 쭉쭉쭉쭉쭉쭉쭉쭉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무슨 소리가 나나? 아이고, 나 꽂았네. 아, 뭔가 아까 거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죠? 아, 이렇게 이 볼륨점 H라는 라이브를 활용하면 조금 더 다양한 효과음, 조금 더 다양한 효과음을 낼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지금 타이머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머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타이머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딴 데선 타이머를 쓸 수가 없어서 PWM이라는 이런 다른 기기가 붙었을 때 걔한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를 꺼줘야 돼요. 아예 엔드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연결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조금 복잡해질 겁니다. 뭐 하지만 이렇게 재밌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이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운드 다루는 법좀 해봤습니다.